신규의 맛집 시로이 스시. The Real ID Act is a federal mandated program set forth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오늘 일리노이주 총무처가 리얼 아이디 발급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연방의회가 테러와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과시킨 리얼 아이디 법안은 내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연방기관에 출입하기 위해선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리얼 아이디 면허증 또는 리얼 아이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The Real ID allows the holder of the card to board airplanes for domestic travel and to enter secure federal buildings beginning October 1, 2020. UNR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purchase this new card. Rather, they can choose to keep their current standard driver's license or state ID and use the valid passport to board an airplane or to enter any of those buildings that come under the federal guidelines. 리얼 아이디가 아닌 기존의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갖고 있더라도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면 문제없습니다. 일리노이 DMV에서 리얼 아이디를 신청할 때 네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입국 신고 승인된 외국 여권 중 한 가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증명 서류 한 가지, 일리노이 거주 증명 자료 두 가지, 공과금 고지서, 임대계약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주 총무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보안 신분 확인 절차 통과 후 15일 내에 우송됩니다. 연방정부의 기준을 충족한 리얼 아이디 상단에 노란색 별이 표기되며 일반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경우 Federal Limits Apply라는 글이 나타납니다. 리얼 아이디는 카드 소지자의 합법적 신분을 명시합니다. 그렇지만 리얼 아이디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의 일리노이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과 리얼 아이디 신분증은 합법적인 미국 거주 및 신분을 증명해야만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서류 미비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